그럼 에어로 R1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헬멧을 리뷰하는 주영 사이클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이 헬멧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경을 끼고 렌즈를 장착을 해도 안경에 거슬리는 점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끼고 있는 안경이 알이 큰 편인데도 전혀 거슬림이 없어요. 오늘은 햇빛이 쨍쨍한 날인데요, 이렇게 렌즈를 씌우게 되면 햇빛 차단도 잘 되고 시야가 아주 잘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얼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버가 다 된다면 선크림을 안 발라도 햇빛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훨씬 덜하겠죠? 그리고 이 고글의 좋은 점은 눈과 눈 사이, 그리고 헬멧과 고글 중간 사이가 없이 옆도 그렇고 꽉 막혀 있어서 라이딩 중에 혹시라도 날아드는 벌에 쏠 위험이 덜하다는 겁니다. 벌이 날라온다면 이렇게 탁 튕기고 날아가겠죠? 이렇게 이쪽 틈으로, 눈과 눈 사이 틈으로 들어올 공간이 없어서 안심이 됩니다. 틈이 없이 이렇게 꽉 막혀 있다는 건 라이딩을 할 때 눈에 바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쓴 것처럼 아주 쾌적합니다. 자전거 패션의 완성은 얼굴을 최대한 가려주는 게 좋죠. 완성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렌즈가 아주 커서 이렇게 얼굴 전체를 다, 무게는 에어로 헬멧 치고는 가볍습니다. 해꼽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내피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탈 부착이 용이합니다. 쉽게 부착하고 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클립입니다.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렌즈도 이 선글라스 렌즈 말고 이제 변색 렌즈도 들어가 있어서 굳이 또 변색 고글을 사지 않아도 되니까 이 렌즈 구입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제공되는 이 변색 렌즈는 낮에는 까맣게 변색이 되고, 변색 렌즈 참 편하고 좋습니다. 밤엔 이렇게 투명하게. 다른 고글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냥 앞에 이 커다란 고글을 떼고 그냥 헬멧으로 사용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고글에 장착하는 렌즈 타입이 디자인의 호불호가 있습니다. 고글을 쓰는 게 좀 더 개성적인 면에서 간지도 있긴 한데, 오토바이 헬멧 같이 얼굴 전면을 투박하게 가리게 되니까 이런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 에어로 타입이라 무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렌즈 무게만으로도 일반 고글보다 더 무겁고 헬멧에 고글을 붙여 쓰기 때문에 헬멧에 고글의 무게가 더 가중돼서 일반 헬멧보다 더 무거운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렌즈도 두 개나 들어가 있고 에어로 타입이라서 좋긴 하지만 헬멧이 20만원 정도 하면은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좀 더 착해졌으면 좋겠네요. 에어로 타입 헬멧들은 공기저항에 신경 써서 제작하다 보니까 바람구멍이 많이 없습니다. 더운 날에 쓰고 타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부터 헬멧은 아시안 핏이라서 제법 두상에 맞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스타일과 두상 모양이 다르니까 이런 방식의 헬멧을 구입하실 때는 매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헬멧을 써보시고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렌즈 장착형 헬멧을 구입했을 때는 렌즈와 헬멧 접합 부분이 벌어지진 않았는지, 탈착이 잘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렌즈와 헬멧에 틈이 있다면 그곳으로 바람이 세차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장비는 튼튼하고 좋은 제품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영 사이클링은 오늘도 여러분의 안전라이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